리더십과 영적 방해 책 *Understanding Spiritual Distraction*은 영적 방해에 대한 이해와 영적 공격을 극복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체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있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해.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도희 목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리더십과 영적 방해 책 소개액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6년째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영적 방해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다. 내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알아야 하는 영적인 방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좀더 일찍 영적 방해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더라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알고 영적 방해로 인한 심한 고뇌와 혼동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가 영적 방해를 어떻게 대항해야 하며 극복하는가를 배우면서 그 고통의 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에게 2년 반 동안의 그토록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유와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다른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방해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셨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방해로 인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하셨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마음에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 면에서 많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리고 영적 공격은 영적 방해를 통해서도 올수 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 방해로 인해서 혼동과 갈등, 원망, 실망, 낭망 등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영적 방해에 대해서 모르면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도 모르는 방치된 상태가 될수 있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이기려면 전쟁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알고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영적 방해에 대한 것만을 다룬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길 선교의 꽃 9편 회개 사탄 숭배자의 영적인 번민과 고통 네 가지 음성 악한 음성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과 우울증과 영적 치유의 길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한다. 영적 방해는 마귀의 한 영적 공격의 전략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올수 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경험한 영적 방해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악령들의 영적 방해와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 방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흘리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을 읽은 분들에게 영적 은사, 믿음과 지혜, 그리고 영적 방해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장. 영적 방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기도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축복하사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도록 은총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영적 방해란 무엇인가? 영적 방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방해를 경험한다. 만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방해에 빠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침묵해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 고자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방해를 받으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영적 방해는 크든 작든 늘 우리 곁에 있다. 이 영적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히 영적 방해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어떻게 이들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영적 방해의 원인. 우리가 받는 영적 방해는 내적인 방해와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방해가 있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다. 1. 우리의 죄. 우리의 죄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의 문을 열어 준다. 우리의 이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믿음의 부족, 영적인 미성숙, 영적 분별력의 결여, 불순하고 부도덕한 생각과 말, 불건전한 생활습관, 중독, 잘못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 세상을 사랑함 등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방해를 가져온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죄에 빠지게 되고, 죄는 영적 방해와 공격의 문을 연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영적 방해는 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영적 방해를 감지하고 승리하려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삶에 빠지고. 영적인 방해에 압도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주위 사람들의 죄 우리의 가족, 배우자, 친구들, 심지어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 우리의 삶에 영적 방해가 될수 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대 받는 상황들 또한 영적 방해의 문을 연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적개심과 분노, 상처와 고통, 비참함과 증오에 빠지게 된다. 또한 용서하지 않고 원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고 이는 악령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도록 문을 열어준다. 이러한 영적 공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할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자기중심적이거나 교만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다루거나 폭력적인 사람들, 미뚤러진 성격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할수 있으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영적 방해를 막으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가족 사랑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영적 방해가 될수 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당신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가족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상처를 준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지 가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다 보면 자연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된다. 3.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치유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것은 영적 방해의 문을 열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 방해를 극복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치유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약한 자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육신의 약함과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이 영적 방해가 되지 않게 할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곧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 것이다. 4. 믿음의 환란과 핍박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때 오는 믿음의 핍박을 통해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더 많은 핍박과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동역자들 역시 그가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며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바울은 다가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은 어떻게 영적 방해를 다루는지 알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 바쳐 순종할 결단을 한 것이었다. 때로는 영적 방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란을 두려워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한 바울의 강건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따르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다. 5. 불경건한 문화와 대중매체 영적 방해는 사회와 문화의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일 때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기준들은 부도덕한 삶의 방식을 부추긴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 매체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대부분의 대중 매체는 하나님의 관해 관심이 없으며 성경적 윤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도덕한 삶을 조장한다. 만일 우리가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러한 영적 방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이러한 불경건한 대중매체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 악령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고. 정결하지 못한 생각이 우리의 기억 속에 심어지게 된다. 성적인 왜곡과 포르노, 폭력 등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매체로의 노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세상적인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점검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결된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잘못된 도덕관념을 가져다주는 대중매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세상의 불경건한 문화는 우리에게 영적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자연재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중 하나가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영적 방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 만일 재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사용하신다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연재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바울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준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후에 그를 로마로 이송하는 여행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고 배에 탄 사람들이 구조되리란 소망을 거의 잃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배에 탄 모든 이가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될뿐 아니라, 바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게 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재난이 영적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할수 있다. 7. 돈 사랑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우리가 받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쓰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부는 영적 장애물이 된다. 바울 사도도 돈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은 곧.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오직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돕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물질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 방해가 될 것이다. 8. 외상적 상실과 트라우마 사랑하는 사람이나 직장, 집, 자유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픔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한 내적, 외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 방해가 될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영적 장애들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상실감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나 물질을 잃은 것으로 상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힘과 위로, 평안, 그리고 치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9. 영적 공격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방해한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방해를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주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영적 방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며 이 죄는 곧 영적 장애가 된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적인 방해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영적 방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게 한다. 이 세상 소유들과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게 된다. 영적 공격을 받으며 억압과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 영적 방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끌려 함께 방해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된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된다. 평안을 잃고. 비탄과 혼란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소홀해진다. 죄된 삶을 살며 불경건한 길로 들어선다. 음. 제2장. 영적 방해에 관한 간증 1.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키이스 주니어 스케일스 나는 너무나 많은 영적 방해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동안 나를 놀랍게 치유해 주셨다. 나는 크리스찬이었으면서도 교도소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나빴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슬하에서 우리 집은 참 가난했고 그래서 나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다. 나이 12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를 뛰어 다녀야 했던 환경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친구가 둘 있었다. 하나는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 친구를 살해한 범인은 범망을 빠져나갔다. 다른 한 친구도 살해를 당했는데 그를 살해한 자는 감옥에 갔다. 공교롭게도 그는 내가 있는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어서 날마다 마주쳐야 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를 용서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마음을 추스렸다. 하나님은 내 아내의 분노를 거둬가심으로써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아내는 그를 용서할 힘이 전혀 없었으므로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친구를 잃은 것 다음으로 나를 괴롭혔던 것은 악몽이었다. 3일간 꿈속에서 악령에게 시달렸다. 그 꿈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잠이 드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었다. 나는 하루 저녁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60번을 읽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하게 단잠을 잘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은 내가 혼란 속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자살을 목격한 것이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나 괴로웠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다. 기도를 하고 나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이 일을 계기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 주신다. 나의 어머니는 직장을 갖게 되셨으며 지금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간증하고 돕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평안을 주셨으며 내 가족 또한 돌봐주셨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2.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김 목사 미국에 이민을 온후 아내와 나는 콜로라도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성장시켰다. 교회는 평탄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내가 시작한 성경 읽기 세미나 또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가는 시기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딸이 둘인데 그 아이들은 성장해서 이미 독립한 상태였으므로 나와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면서 부사역자를 단임 목사로 임명하고. 교회를 사임하기로 계획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그때에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교회에는 사임하기로 광고를 한 상태였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았다. 나는 나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이다. 나와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할 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았다. 전임 사역자로 섬기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니 나와 아내는 너무나 큰 상실감을 느꼈다. 교회에서 나를 존경하며 따르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조기 정년퇴직을 하니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것도 어려웠다. 도대체 내게 주어진 하루 종일의 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배신감마저도 느껴졌다. 내가 사랑을 퍼붓고 축복했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사역을 잃고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사역에 열심이었던 내 아내는 그 사역을 잃은 목사의 아내가 되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괴로워했다. 사임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그 어떤 대책도 우리에게는 없었다. 내 아내 역시 담임 목사로 직책을 위임받은 부 사역자에게 분노를 하게 되었다. 아내는 급기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아내가 칼을 붙잡고 나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황폐해졌다. 어떻게 목회자 가정인 내 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내를 도우려고 애써봤지만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아내를 한국에 데려가서 친척 집에 머물며 필요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지만 아내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나는 아내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친척 집에 머물도록 마련해 놓고 여러모로 지친 상태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그녀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부르지지며 아내의 회복을 위해 절실하게 기도했다. 감사하게 아내가 마음에 치유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더 이상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 반면에 이제는 내가 지칠대로 지쳐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아내는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한다며 사무실을 구해 주어서 그곳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더욱 심한 영적 공격을 당했다. 새로 임명한 목사에 대한 분노로 고통스러웠으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공황장애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다. 교회와 교회 식구들에게도 분노가 일었으며 예배 중에도 여러 번 밖에 나가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준히 그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이전에 내게 위로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싫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반감이 들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사라졌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위선으로 느껴져서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더욱더 버거웠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면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계속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예 사무실에 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는 가끔 사무실에 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아내가 따라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몹시 불안해져서 약을 먹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비록 사역자들의 성경 공부를 계속 인도하긴 했지만, 그 일은 내게 고문과도 같았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성경은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나는 철저한 어둠에 빠져서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성경을 읽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기도도 할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했으며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던 중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사역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설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대적했지만 그것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했지만 마음의 쉼을 가질 수가 없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었으며 순간순간 자살을 생각하곤 했다.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것만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하지만 아내는 지쳐 있었던 터라 "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나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경 공부를 인도할 것을 강요했고 나는 그것을 항상 거부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게는 붙잡을 믿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혹 여행이 나의 우울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아내의 의견에 따라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그것도 내게는 도움이 되질 못했다. 나는 절망감과 자살 충동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내 안에서 받고 있는 이 영적 공격이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날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았다.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내게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아내는 나를 위해 수련회에 등록했다. 나는 그곳에 참석한 사역자들에게 나의 우울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내게 회개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지나치게 회개에 몰두하였던 것을 멈출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쉼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나 자신의 몰두에 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밖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 나의 치유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셨으며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가깝게 계신다는 사실이 서서히 믿어졌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육체적 고통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며,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다. 나는 비로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느끼셨던 버림받은 느낌의 깊이를 나도 우울증을 겪으며 느낄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한 아픔이며,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가르쳤던 성경 말씀들이 내게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성경은 많이 가르쳐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내가 가진 지식에 불과했으며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내게 성경 말씀은 현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하나님은 내가 겪어야 했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임을 안다. 내가 만일 나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의지하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불평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0편 119편 67절 말씀 지금은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한 채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나는 3년간 혹독한 우울증을 겪으며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었고 약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소망이셨다. 내가 겪었던 영적 공격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으며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계시였다. 나는 이제 세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이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였음을 고백한다.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나를 정결케 해주었으며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었다. 전에는 한 사람만을 앉혀놓고 설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했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었으며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에라도 나를 써주신다면 그것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를 더 원했었다. 그것이 나의 오류였다. 이제는 이전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와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다. 오히려 그가 사역을 잘 하고 있음이 기쁘고 교회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으며 나 자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 전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전에는 중요했던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수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중심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으며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고통에 지친 나를 업고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한 영적 방해와 영적 공격에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전에는 작은 그림 안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큰 그림을 본다. 큰 그림 안에서 내가 겪은 고난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는 새롭게 발견한 기쁨으로 인해 춤을 추며 성경 공부를 인도한 후에도 춤을 춘다. 주님은 내가 인도하는 성경 읽기 모임을 축복해주고 계신다. 전에는 이렇게 기쁨에 겨워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감사하다. 비록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10편 119편 71절 72절 말씀 3.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3호내 남편은 설교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든 노력을 교회 건축에 쏟았다. 그 교회가 콜로라도에 있었는데, 건축을 마치기까지 8년이 걸렸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 읽기 세미나를 10년 이상 인도했으며, 그 모임은 늘 성장을 했다. 우리의 사역도 안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신 시아버님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남편은 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위해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에게는 장성한 두 딸이 있었지만 각각 독립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 부임할 사역자를 정하자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켰다.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으며 남편은 교회에서 이미 사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남편이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절망적이었고 실망스러웠다. 갑작스러운 현실에 충격을 받은 데다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특별히 힘들었다. 사역과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갑자기 잃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회 사역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에서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슬픔은 내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텅빈 곳을 채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때의 상황을 교회에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며 나는 남편이 교회를 사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사임 이후에 자신이 섬길 교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자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남편을 돕던 부사역자가 그 교회의 목사로 부임을 한 것이다. 나는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섬길 사역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렇다면 내 남편이 두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뭔가를 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남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나의 부탁은 모두 수포가 되었다. 남편과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되돌아보니 퇴직에 관해 기도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했으며 당연히 미래도 보이질 않았다. 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진 느낌과 함께 그들에 대해 배신감이 들었다. 실망에 사로잡히자 남편과 교회에 대해 화가 났으며 그것은 좌절로 이어졌다. 그 무렵 나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깊은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도 신체적 변화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를 돕고자 애썼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사역할 기회는 더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단지 과거의 단임 목사 부부로 교회를 다닐 뿐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우리 부부는 분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교제가 깊었던 성도들에게 버림받은 느낌마저 들었다. 슬픔에 빠져버린 나는 남편이 더 이상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때 영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영적 공격을 받게 되었다. 남편이 보는 데서 칼로 나를 찔러 자살을 하려고 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당신을 겨냥하는 거야. 그가 당신을 없애려고 마귀는 우리 두 사람을 다 파괴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정작 파괴하려고 하는 건 바로 내 남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했다. 남편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도망쳐 나왔다. 영적 공격이 심했지만 다행히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주 독한 약을 먹어야만 했고, 이로 인한 악몽에 시달렸다. 뱀이 나타나 나를 공격하고 물어 뜯는 꿈이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밤마다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며 내가 할수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우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깊은 흑암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 3개월을 머물렀는데 그동안 친척들이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곤 했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영적 공격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좋아지려고 약을 복용하고 있긴 했지만 진정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평안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울 수가 있었다. 하루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꿈을 꾸었다. 예수님은 나의 왼쪽에 계셨고 예수님과 나는 함께 걷고 있었다. 예수님은 어떤 건물이 보이는 산 위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곳이 너의 교회란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그곳에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 꿈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좌절과 영적 공격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것이다. 내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분노했던 까닭은 내가 예수님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하자 우울증에서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먹던 약을 서서히 끊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저의 양약이 되십니다. 제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6개월간을 흑암에서 방황했으며 아픈 상처를 안고 고통받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모습을 꿈으로 보면서 나는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와 보니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남편은 지칠대로 지쳐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은 참으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사역이 그의 부르심임을 믿었다. 사무실을 구해서 남편이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은 그것을 버거워했다. 남편도 영적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역에는 마음을 잃고 공황장애에 시달렸으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며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했다. 그리고 삶에 너무나 지쳐서 남편에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남편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어 나오기까지 우리는 너무도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남편은 아직 교회를 개척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요일과 목요일에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강건해져서 성경 세미나를 시작했다. 목요일 성경 공부 그룹이 성장해 가자 남편은 용기를 다시 얻었다. 남편이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도 성경적 지식을 겸비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으로 평판이 좋았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다. 목요일 성경 공부에는 10명에서 15명이 참석을 한다.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나는 그들의 식사 준비를 맡아서 음식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이며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게 힘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며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왔다. 남편과 나는 밤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제는 남편이 사임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분노에 시달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갈등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갑작스럽게 사랑하던 사역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며 영적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승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음.